테니스의 상인 첫 번째 이야기. 아,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지? 화산이요! 아, 안토니오. 이봐,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는 베니스에서 둘도 없는 친구 사이랍니다. 아, 포샤 때문이로군. 아직 돈을 구하지 못한 거야? 바사니오는 벨몬트의 아름다운 아가씨 포샤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했죠. 내 배가 바다에만 나가지 않았어도 자네에게 벌써 빌려주었을 텐데. 아, 친구! 걱정하지 마!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생각났어! 안토니오는 바사니오와 함께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을 찾아갔어요. 샤일록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돈! 돈! 나의 돈! 세상에서 제일 부자 샤일록!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천사라고 불리는 안토니오님 아니신가? 샤일록, 내 배가 떠나지만 않았어도 당신을 찾아오진 않았을 거요. 그러시겠지요. 이 베네스에서 모두가 떠받드는 안토니오님이신데요. 그런 훌륭하신 분이 설마 제게 돈을 빌리러 온 건 아니겠지요? 돈은 내가 빌리는 거요. 삼촌 그 말을 빌려주시오. 삼촌이라. 글쎄요. 내가 보증을 서겠소. 안토니오, 당신이 보증을? 샤일록은 이참에 안토니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안토니오가 무척 얄미웠거든요. 안토니오님은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하나도 받지 않는데. 정말? 천사 같은 안토니오님. 욕심 많고 자비라고는 모르는 샤일록. 언젠간 큰 벌을 받을 거야. 당신이 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제 파도에 부서질지 모르지요. 나를 못 믿겠다는 말이군요. 글쎄요. 각서라도 써주신다면야. 좋소. 쓰지. 대신 조건이 있어.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당신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잘라내겠소. 뭐? 미쳤군. 안토니오, 안 돼. 절대 서약하지 말게. 그러지. 친구, 걱정 말게. 돈을 못 갚는 일은 없을 테니까. 바사니오님과 결혼할 수 없는 걸까? 포샤! 아! 바사니오! 아름다운 포샤도 사실은 바사니오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제 당신과 결혼할 수 있어요. 바사니오! 포샤! 내 친구 안토니오 덕분이에요. 돈, 돈, 나의 돈. 베니스에서 나만큼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도 없을 거야. 조용히 해! 안토니오님의 배가 배가 왜? 트리폴리에서 돌아오던 길에 파도에 휩쓸려 모두 부서졌다고 합니다. 뭐? 안토니오, 이
이제 네 목숨은 내 손 아래 있다.